지금까지 사실 별 문제 없이 지냈거든요. 사실 내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드 여러분들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가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알레르기 자가 테스트 첫 번째입니다. 자주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린다. 두 번째, 거울을 봤을 때 다크서클이 심하다. 세 번째,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고 늘 코가 맹맹하고 목소리가 변하거나 단기침이 있다. 네 번째, 운동하거나 등산할 때 친구들보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숨 쉴 때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쌕쌕 소리가 들린다. 다섯 번째, 자다가 기침이나 숨이 차서 깬다.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식사 후 운동하다가 심한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쓰러진 적이 있다. 일곱 번째, 특정 상황에서 자꾸 가렵다. 저는 서너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개. 저도 한 개요. 저도 한 개. 이 중에 하나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한번 전문가에게 알레르기 질환은 맞는지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의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개라도. 네, 그렇습니다. 꽃가루가 날린다고 사실 다 가렵거나 재채기를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네. 알레르기는 개인의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옆자리에 앉은 분이 그냥 땅콩 봉지를 뜯은 것만으로도 사실 쇼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알레르기로 인한 질환은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또 증상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생각보다 무서운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저희 괜히 무섭게 하시려고? 근데 저 아는 분은 이제 뭐지 파스 알레르기가 있어서 파스를 옆에서 누가 뿌리면 그것 또한 이제 그분한테도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진짜요? 그 알레르기. 네. 저는 그 알레르기 봤어요. 갑갑류 알레르기. 그거 진짜 많아요. 입술이 엄청 이렇게 두꺼워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웃었는데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위험해. 더 놀라운 거는 이 알레르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뿌리. 뭘까요? 알레르기 뿌리가 뭐지? 알레르기 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처음이다. 아예 모르겠다. 뿌리를 뽑아내면은 그러면은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건가 보네요. 그 뿌리가 뭐지? 비슷한데요. 비슷하대. 네, 알레르기의 뿌리는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 와. 그래서 지금부터 만성 염증으로 인한 알레르기가 얼마나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레르기의 뿌리, 만성 염증. 지금부터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막염. 첫 번째, 알레르기 결막염이고요. 보기만 네. 해도 굉장히 따갑고 간지럽고 이렇게 보이죠? 네. 흰자가 막 부어오르고 막 충혈되고요. 밑에 다크서클 엄청 심해지고. 너무 고통스럽겠다. 얼마나 간지러울까? 올랐네도.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비염. 남희 씨가 비염 있다고요? 네, 비염. 이 비염 되게 고통스럽다면서요. 네, 맞아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네. 세 번째 천식입니다. 천식. 아마 영화 같은 데에서도 저런 뿌리는 것들을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토피 피부염 사진이고요. 네. 너무 긁어서 피부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굉장히 거뭇거뭇하게 착색이 되어 있죠.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두드러기 사진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렵죠. 그래서 피부 두드러기, 뭐 햇빛 알레르기 이런 거 있는 분들. 보기만 해도 가렵다.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혈관 부종이라고 아까 이제 친구분이 누가 뿌리는 것만으로도 입술이 이렇게 붓고 갑각류 드시고 입술 붓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혈관 부종입니다. 세상에. 부종.
요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해서요. 사실 저희 알레르기 의사들이 보는 질환 중에선 사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응급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쇼크, 말 그대로 쇼크 질환입니다. 아, 쇼크. 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보면은 뭐 결막염, 비염, 아토피 피부염 뒤에 다 염증이 붙네요. 네. 근데 지킬 박사님, 전 천식이 알레르기와 그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식은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 이게 알레르기 비염으로 시작해서 사실 간간이 재채기나 콧물만 있던 환자가 치료를 안 받고 계속 그 증상을 유지하면서 지내다 보면 이게 만성 염증이 누적이 되고 계속 쌓이게 되면서 후각이 상실되거나 코골이가 굉장히 심해지거나 약을 써도 잘 안 듣다가 결국에는 천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식과 같은 질환은 사실 요즘같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3월에서 5월에 환자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천식 환자 중에서 굉장히 젊으시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셨고 알레르기 기전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비교적 증상이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면 사실 금방 호전이 되시기도 하는데요. 네. 문제는 분명히 약을 써서 증상은 좋아졌지만 기관지 안에는 여전히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나빠지는 급성 악화가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